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네. 은총 씨. 네. 오늘은 은총 씨와 저하고 좀 재미있는 역할놀이를 한번 해볼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일단 저희가 본격적으로 컨텐츠 들어가기 전에 오늘 개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은총 씨는 뭔가 약간 좀 되게 엄청 힙한 저승사자 같은 느낌 좀 네. 하고 있네요. 네. 뭔가 약간 이것도 좀 왠지 해골 같고, 아 그렇죠. 까맣고 이 모자도 약간 좀 그런 느낌이라. 그렇습니다. 왜 최근 영화에는 저승사자 이미지들이 되게 좀 젊어지잖아요. 사실 저는 오늘의 약간 이 느낌은 그 Back to the 이제 1996이거든요. 아, 그 약간 거군요. 전사유의 느낌. 아, 전사유의 H.O.T. 느낌. 전사유 느낌인데 이게 그렇죠. 네, 제가 장우혁을 엄청 좋아했어가지고 저는 Back to the Sky 같은 느낌으로 하나.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네. 장우혁의 느낌. 네, 그 은총 씨의 저런 20세기의 감성과 그리고 캠퍼의 21세기의 감성이 만나서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레코딩 세션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본 설명은 저희가 기타면서 한번 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요거 기본 어떻게 다루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여기 카드 달아드릴 테니까 거기 가서 한번 기타면서 기본 기능 체크를 하고 오시고요. 그리고 요게 어차피 기능이 다 비슷한데 그냥 공연 때 이렇게 라이브 시에 좀 쓸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이 밑으로 튀어나와 있다. 그냥 그렇죠. 곡에 리모트를 쓰지 않고 바로 눕혀놓고 공연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그 특징이니까 그것만 사실 아시면은 다 그냥 캠퍼 두 개는 조작법이 기본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그렇죠.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캠퍼 스테이지를 이용을 해서 은총 씨와 함께 레코딩 세션을 진행을 해볼 건데 제가 예전에 작업을 했던 곡 하나를 아예 멀티트랙으로 가져왔어요. 네. 가져와서 저는 오늘 프로듀서, 네. 은총 씨는 기타 세션. 그렇죠. 세션 기타리스트로 와서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만나서 실제로 녹음을 진행해보는 네. 컨셉으로 이거 한번 녹음 해볼 거고요. 그거죠. 그 옛날에 저희 이제 유치원 때 이제 그 병원 놀이 뭐 네. 아빠 놀이 엄마 놀이 이런 것처럼 그렇죠. 오늘은 약간 세션, 네. 세션 놀이 녹음 놀이 녹음 이런 놀이, 거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아 기타리스트가 녹음실에 가서 녹음하면 저런 느낌이겠구나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네. 저희가 그런 디테일을 좀 살려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뭔가 그런 녹음을 할 때 정말 그 소통에 그 디테일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은총 씨한테 이 곡을 들려주지도 않고 어떤 장르일 거라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무턱대고 갖고서 지금 처음 들려줬죠. 네, 그렇습니다. 악보도 지금 써줬습니다. 근데 보통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보통 그렇죠. 그 뭐 요즘 사실 뭐 약간 좀 달라져서 요즘은 온라인 세션을 많이 하니까 이제 곡을 보내고 그렇게도 네, 하는데 이제 뭐 하는데. 저도 예전에 그냥 너무 좀 그날 들어본 거 많아요. 맞아요. 그냥 발라드예요. 네. 네, 그러고 가는 거죠. 그래서 뭐 나일론 필요해요? 네, 나일론 갖고 오세요. 나일론은 없어도 돼요. 그 뭐 네. 그런 얘기만 맞아요. 듣고 그냥 기타 챙겨 가면은 당일날 가서 듣는 그쵸. 거죠, 사실. 그런 느낌으로 저희가 오늘 짧은 곡 하나를 진행을 해볼 건데 이 곡은 꽃보다 여행이라는 CJ 오쇼핑에다가 제가 이제 그 로고송을 납품을 했었던 곡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원곡을 들어보고 요거 은총 씨와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인우 형의 이제 그 상업의 쩔은 막 이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거죠? 아 그럼 담당자가 싫어하시죠? 상업에 쩔었지만 그래도 감성이 아, 그럼요. 살아있는 음악이라고. 근데 네. 상업에 쩔은 음악이 좋은 음악이에요. 네, 그래서 상업에 쩔기가 그럼요. 쉽지 않거든요.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CJ 오쇼핑의 꽃보다 여행 경쾌 버전입니다. 네. 이렇게 30초짜리 짧은 곡으로 저희가 오늘 원활한 녹음을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녹음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약간 이런 상황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 녹음할 곡이 길지가 않아요. 네네. 30초짜리 짧은 로고송인데 느낌이 좀 팝적으로 그냥 갔으면 좋겠어서. 아, 팝적으로요? 근데 뭐 혹시나 나중에 좀 강한 사운드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네네네. 그냥 일단 그 킵하는 트랙으로 양쪽에 일단 디스토션 한번 깔아는 놓을게요. 깔아놓고 아, 일단 까는 것부터 갈까요? 네, 까는 것도 일단 하나 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좀 팝적으로 리듬 치고 네. 그리고 뭐 와우 지금 생각은 좀 하고 있는데 네네. 그거는 일단 좀 아까 뭐 중간에 연습하신 걸 보니까 리듬 그 싱글노트 치는 게 괜찮은 것 같던데 네. 그거 좀 깔아놓고 나서 그럼 생각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그러면은 저도 뭐 개인은 저는 그렇게 막 센 막 메탈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고 살짝 그냥 알리는 꽝 정도로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네, 아, 뭐 적당한 선에서 모노로
두 개만 받고 갈게요. 저도 약간 세팅을 할게요. 네. 이거 어떠신가요? 이 톤? 네, 이 정도면 딱 좋은 것 같습니다. 더 셀 필요 없고 딱 이 정도로 해서 네. 그러면은 자, 원활한 일렉기타 녹음 진행을 위해서 어쿠스틱은 제가 미리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스튜디오가 되게 좋네요. 그러게요, 스튜디오 굉장히 환하죠? 마치 어디서 찍고 있는 것처럼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조명이 좋은 스튜디오는 처음 와봤네요. 네, 저도 이런 데서 녹음 받아보는 건 처음이네요. 네, 갈게요. 자, 유톤으로 가시나요? 아, 네, 이걸로 뭐 괜찮으세요? 다 음원 한번 묻혀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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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묻혀볼게요. 네, 둘 전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하나 전 그냥 바로 섹션 들어가게 갈게요. 네. 마지막에는 그 1도는 바로 치지 않고 잡았다가 1도는 치고 나서 볼륨으로 푸는 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1도는 드라이브로 안 쳐도 될까요? 아, 드라이브도 지금 그러니까 마지막에 네, 따라 그러니까 5도 끝나고 나서 이 부분에서 따라요 끊고 여기서 끊고 거기까지만 일단 녹음 받고 네, 여기까지 끊고 여기서 바로 뭔지 아시겠죠? 하고 볼륨 아웃하고 치고 네, 그렇게 흘러나오는 걸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페이드 인으로 쳐주셨잖아요. 네. 이건 근데 섹션이 그냥 바로 으빠바바바 하게 대놓고 나오는 거니까 네, 처음부터 그냥 나와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가볼게요. 톤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죄송한데 글리산도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뭔가 약간 말랑하게 생각을 했던 건데 또 백킹 이렇게 살짝 깔아놓으면 이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아, 그래요? 네, 한 트랙 그럼 더 받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요 말을 빨리 못 알아들었다. 그러면 이제 약간의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속으로 보이지 않는 왜 자꾸 왜, 이상한 소리라고 이게 되게 심플한 거를 왜 이렇게 힘들게 치지?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빨리 체크하셔서 빠릿빠릿하게 이렇게 네.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서로의 뭔가 그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서로의 성격과 말하는 그런 스타일을 잘 파악해서 왜냐하면 방금 이런 것도 있죠. 아까 글리산도 쳐달라고 했잖아요. 보통 이제 슬라이드 쳐달라고 하죠. 슬라이드 쳐달라고 이게 또 말이 다 달라마다 용어가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알고 있어요. 글리산 네? 이러면 약간 이제 애매해질 수 있다. 그 한번 쭉 내려와 주세요. 그 얘기하기도 하고. 그 갑자기 감정선 이상해질 수 있다. 맞아요. 뭐 그런 겁니다. 다양하게 언어를 습득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 원래 트랙은 왼쪽으로 보내드릴까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연주 너무 좋습니다. 아, 네. 아우 좋습니다. 타이 괜찮나요? 뭐요? 네, 아 괜찮습니다. 이거는 네. 제가 그 타이밍 안 맞는 건 조금 잘라서 앞으로 옮길게요. 네. 네, 그러면은 양쪽으로 벌려가지고 한번 모니터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이제 있을 때 비즈니스를 살짝 하는 거죠. 아, 곡이 너무 좋네요. 뭐 이런 말을 이제 해주면서.
아이 보컬 보니 음성이 너무 이쁘시네 뭐 이런 말이라던가 맞아요. 그런 거 한번씩 해주죠. 아 오늘 연주 너무 좋으신데요. 아 오늘 뭐 이렇게 말이 서로 네. 기분 좋게 한번 아이고 꼭 잘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런 거 꼭 하면 오 이거 좀 대박 냄새가 나는데요. 덕분에 저 실현자 좀 들어오겠네요. 뭐 이런 말을 좀 썰 좀 풀어주면 하면서 그럼 이제 서로 이제 우애가 깊어지는 맞아요. 거죠. 처음 확인해지는 거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언제 봤다고 우애가 깊어지는 겁니다. 야 이거 더빙 트랙이 아주 한번 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칼같이 또 더빙을 이렇게 또 역시 잘하십니다. 이런 거 여기 중요합니다. 정말 찌들었다 우리. 자,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지금 이렇게 요거는 뭐 저희가 많이 얘기하니까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디스토션 트랙 같은 경우에는 모노 트랙으로 해서 양쪽으로 두 개를 받아갖고 레프트 라이트로 벌리는 게 일반적인 편곡법입니다. 꼭 이렇게 하라는 법은 없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사운드 좀 풍성하게 여러분들 세팅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리듬을 먼저 칠까요? 아니면은 싱글 노트를 먼저 할까요? 리듬을 좀 먼저 할까요? 저는 둘 다 상관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뭐 편하신 쪽으로 리듬이나 싱글 노트나 아니면은 두 개가 뭐 합쳐진 트랙도 좋고 네 우리 그래서 보통 이제 여쭤보죠. 이제 요런 클린 톤을 줄 때 후 작업 하시겠어요 아니면 만들어 드릴까요 라고 하면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공간계 같은 경우는 그쵸? 이제 취향에 따라 또 이제 작곡가 분들 제가 나중에 손볼게요 라든가 아니면 뭐 컴프레서도 웬만하면 안 걸어주세요 라고 하던가 아니면 그쵸. 만들어주세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녹음 전에 여쭤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 근데 해보시죠. 자 네. 시작 네. 아 이거 클린톤 뭐 어떻게 저기 드라이톤이랑 왜 만들어서 드릴까요? 아니면 후 작업 하시겠어요? 제가 뭐 보통은 이제 뭐 후 작업을 하는데 오늘은 좋은 악기 가지고 오신 것 같으니까 제가 메이킹으로 그냥 아예 파이널로 받을게요. 그냥 받으시겠어요? 네, 끝까지 다 정리해서 쏴주시면 그걸로 받겠습니다. 네. 에이 뭘 후 작업 안 해도 뭐 알아서 잘해주시니까 어느 정도 원하시는지 몰라서 그냥 일단 한번 묻혀보고 뭐 요 정도 가볍게 잡을까요? 네 일단 가볍게 해서 한번 쳐보고 만약에 너무 라이트하게 묻는다 싶으면 조금 네. 올려볼게요. 뭐 그러면 뭐 리듬은 일단 뭐 편하게 쳐볼까요? 네 일단 편하게 한번 쳐보시고 저는 지금 싱글 노트랑 그 리듬을 두 개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한 트랙으로 묶인 거를 한 트랙만 가도 될 것 같고 연주하시다가 만약에 싱글 노트는 미들 때에서 따로 가고 하이에서 이렇게 짜잡하는 리듬을 따로 갈 거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면은 리듬 자체를 좀 하이에서 뺄까요? 네 만약에 싱글 노트 따로 갈 거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하이 쪽에서 한번 해볼까요? 한번 일단 묻혀볼게요. 네 한번 저도 한번 짜볼게요. 네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잠깐 시간을 달라고 하고 패턴을 좀 짜보는 거죠. 네. 한번 가볼게요. 네. 마지막에는 저기 뒤쪽에 서스포니까 그거 네, 살려주시면 돼요. 네. 둘 다 써서 볼 거야 아마 빰빰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죄송해요. 앞부분 좋아서 이 앞부분 킵하고 한 번만 다시 가볼게요. 네, 어디까지? 처음부터 한번 다시 가볼게요. 아, 네. 네, 일단은 요거는 킵했습니다. 네, 가볼게요. 네 마지막에 지금 탑이 1도로 떨어졌잖아요. 네 마지막에 메이저 7으로만 가게 거기만 새로 긁어주세요. 네 그 아니면 5도로 가도 됩니다. 제일 마지막 코드 G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게 메이저 7스라 7스로 그냥 네네 그걸로 가볼게요. 좋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모니터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약간 좀 마지막에 살짝 그죠? 조금 요건 어떠세요? 네, 좋습니다. 요게만 찍어볼게요. 네. 마지막에 뭔가 확신 없는 듯한 느낌이 살짝 그죠? 들어가지고 둘 전 드리겠습니다. 네. 아, 거기까지요? 네, 뒤쪽까지. 네, 알겠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자, 요렇게 요 트랙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자, 리듬 이거 좋고 그 다음에는 싱글노트를 조금 미들 쪽에서 네. 이거보다 톤이 조금 더 풍성한 느낌이면 좋겠네요. 다른 톤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요거에는 싱글노트에는 딜레이를 뭔가 하나 아 딜레이요? 네, 템포 114입니다 딜레이 하나 넣어서 네 알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사실 대답하진 않아요. 지금 저희가 약간 리뷰라고 섞여 있어가지고 아 그럴까요? 뭐 약간 뭐 이런 느낌이죠 사실. 네 그 뭐 약간 연주자분들마다 또 다 스타일이 워낙 다르셔가지고 되게 약간 되게 시크하신 분들도 있고 아 그렇게 해야 될까요? 나 아, 맞아요. 예, 그냥 네,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사실 지금 원래 보통 와서 이렇게 찾지는 않거든요. 보통 어느 정도의 자식이 셋업이 있어서 맞아요. 그걸 불러오고 거기서 약간 좀 변형하고 약간 이런 식인데 지금 저희는 애초에 그냥 팩토리 상태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애초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하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 비효율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기본 자기 셋업들이 장르별로 좀 어느 정도 있어야지 가서 바로 현장에서 적응하기가 좋습니다. 요거는 지금 이러고 있는 거는 사실 그렇게 되게 지금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맞아요. 지금. 저기서 하나하나 톤만 지는 게 좋은 건 아니죠. 네, 그래서 항상 좀 추천드리는 거는 핑퐁 있네. 핑퐁 이런 것도 하면 좋죠. 네, 요거를 이제 뭐 탭으로 해볼게요. 네. 1, 2, 3, 4 1, 2, 3, 4 네, 충분히 잡힌 것 같습니다. 어우 좋아요. 제가 원하는 그런 싱글 노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자 준비 되셨나요? 네 한번 어떤 식으로 한번 일단 한번 드럼을 쳐볼게요. 네 우리가 아까 그 리듬을 좀 하이 쪽에서 놀았으니까 네 약간 미들 쪽에서 그렇게 채워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아, 네. 네, 마지막에 저 리듬이랑만 싸우지 않게 네. 음역대 조정을 잘 부탁드립니다. 가보겠습니다. 뒤쪽에는 이건 필요가 없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모니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마지막 저기 D 노딴 딴 고기만 하나 좀 찍어볼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D 가겠습니다. 둘 전 드릴게요. 네. 오케이. 네 기본적으로 딜레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쏙 들어간 그 노트가 들리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아까 했던 리듬을 레프트 26을 줬으니까 이거는 라이트 한 26 정도 놓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를 이제 뭔가 이제 기본 틀을 작곡가님과 이야기하면서 다 받았죠. 요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지금 요 정도 곡이면은 요거 백킹과 요 정도의 클린톤, 뮤트 요런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깔린 것입니다. 여기 충분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 만약에 아 이거 되게 좋긴 한데 서브로 혹시 하이 쪽에서 한번 받아보면 어떨까요? 여기다 라던가. 솔로 한번 얹어보면 어떨까? 이런 느낌의 그 좀 서브 컨텐츠들을 저희가 좀 마저 받아서 좀 충분하게 킵트랙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종류별로 같이 한번 모니터, 기타만 모니터하고 트랙끼리만 모니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모니터하고 사운드를 정리하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마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아쉬우니까 끝나기 전에 오늘 받은 네 트랙만 한번 모니터를 쭉 해보고 네.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확실히 캠퍼 스테이지도 이게 그 해상도가 뭐 모르겠어요. 헤드랑 차이가 난다 안 난다 이런 말은 있는데 어, 근데 뭐, 딱 듣기에 전혀... 너무 좋아요 그냥. 그러니까. 좋습니다. 자 은총씨 지금 수고 많으셨고 아, 잠깐 뭐 화장실 갔다 오셔서 잠깐 쉬시고 아. 뒤에 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커피 한 잔만 좀 네네 커피 한 잔 네. 네, 드릴게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이건 뭔 컨셉이야.